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입니다. 골프는 참 어려운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 원인은 골프 동작의 복잡성과 다양한 골프 이론들에 있습니다. 골프 스윙은 동시에 여러 개의 복잡한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힘, 타이밍, 균형, 그리고 정확성이 모두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럽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동일한 스윙으로 모든 공을 똑같이 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골프를 배우는 것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죠. 다음은 다양한 골프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골프는 수세기 동안 계속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죠. 스윙 메커니즘, 그립, 타격각, 힘의 전달, 공의 비행 경로 등에 대한 이론은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은 골프를 이해하고 스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골프 스윙을 잘 익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본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립, 스탠스, 포즈,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스루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한 단계씩 천천히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프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지도 없이 독학을 통해 잘 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프로는 여러분의 스윙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받는 것은 독학보다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습이 실력 향상의 열쇠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서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골프는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실력이 좋아지는 과정을 즐기십시오. 기억하세요. 골프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결과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이런 연습 과정을 즐기는 것이 골프를 잘 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